오늘은 그 JP 모건의 Chief Economist, David Kostin이라는 사람이 CNBC에 나와서 그 second half의 마켓도 그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다른 그 메가 세븐, big cap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뛰었기 때문에 마켓은 지금 한30 times에 트레이딩 하고 있는데 지금 big 메가 캡은 41 타임에 트레이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러셀 쪽으로 자기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러셀 쪽에서 어느 그저 스탁이라고 말은 하고는 쉽지 않다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앞으로 세컨 하프에는 아무래도 안정적인 디펜시브 쪽으로 에너지와 시클리컬 그다음에 아마 세미컨덕터도 아마 큰 전편을 할 것이나 그래도 많은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말하고 있지 않아요.